자, 오늘 차량 링컨 MKX입니다 하고 3700cc고요. 연식이 몇 년식이죠, 선생님? 11년식. 11년식 키로수는 이제 17만. 아, 오늘 고객님 낚시 보트를 가지시고 낚시를 좀 자주 다니는 고객님이신데 연비가 8km대 정도 복합 연비가 나온다고 하신답니다. 그래서 연비 개선이 좀 목적이어서 저희 방문을 하셨고요. 이 차량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흡기 D타입 하나, 그리고 배기 탄 두 개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일곱 개, 그리고 보스트 냉각수 한 병 첨가 완료하고 테스트 나왔고요. 이 차량은 여기 70km 나십니다, 신호에. 이 차량은 지금 굳이 세팅값을 말씀드리면 105%? 한 100%, 105% 정도 될 것 같고요. 자, 1차선 들어가셔서도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시면 차가 좀 가벼워졌다, 부드럽다, 뭐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. 유튜브 영상은 좀 많이 보였으니까. 심심하면? 뭐 저희 것만 본 것도 아니고, 다른 동종 업계 제품들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. 일단은 사장님은 제가 믿어서가 아니라 가까워서 왔다. 저 있는 대로 얘기하죠. 거짓말 안 합니다. 거짓말하면 내가 옆에서 거짓말 한다는 거죠.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죠. 제가 봤을 땐 잘 먹은 것 같은데 사장님이 느껴보셔야죠. 좀 타봐야 알겠죠. 네, 그러세요. 편안하게 타보세요. 네, 유턴하셔도 돼요. 네. 하셔서 한번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차 없으니까 가속도 한번 느껴보시고 기아 변속되는 거에 변속 충격이 부드러워지는 거 뭐 이런 거 다 느껴보셔야 돼요. 좀 점잖게 운전하고 다니시네요, 사장님. 원래 운전 스타일이세요? 아이, 연비 때문에 안 밟아요. 한번 밟아보세요. 쭉 밟았다가 어느 정도 키로 올라가면 엑셀을 완전히 100% 띄고 가시라고. 지금 100% 떼보세요. 그리고 속도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. 그냥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밉니다. 이걸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. 지그시 쭉 밟고 다니는 게 기름은 더 많이 먹습니다. 속도 떨어지는 것 같으면 또 살짝 밟으시고 그러시면 돼요. 원래 그렇게 운전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다 다행이고요. 사장님 뭐 잘 아시니까 뭐 한 30년, 40년 전부터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것도 워낙 잘 알고 계신 분이니까 진짜 연비가 뭐 사장님이 한 10km대만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나오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. 네네. 뭐 저희도 뭐 믿고 장착하는 거고 사장님도 뭐 타보시면 결과 나올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저 괴롭혀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기회가 되면 그 보트도 한번 타고 싶습니다, 사장님. 네, 하여튼 뭐 믿고 찾아서 감사하고요. 효과 보시고 꼭 전화 한번 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사장님. MKX요? 네네, 사장님. 바로 효과가 나와서 전화드렸네. 아, 어떻게 나왔어요? 아, 내가 만땅 넣으면은 네네 뭐 많이 빼야 저 찍히는 게 한 560km. 네네. 뭐 짧게 540km면 한 615km가 찍히네. 615km? 네.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. 네. 이것만 유지해도 괜찮지. 네네. 더 좋아지면 또 연락 주시고요, 사장님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